네, 신인 그룹 가수상 시상은요. 네. 가수 신유 씨와 그리고 가수 서지훈 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신유 씨가 새색시 대신 오늘 서지호 선배의 에스코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훈남 가수 신유 씨와 네. 정말 트로트계의 섹시 디바 서지호 씨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24번째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신인그룹 가수상입니다. 신인그룹 가수 JBJ 그리고 앨리스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JBJ 그리고 앨리스가 오늘 신인그룹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인그룹 가수상을 수상한 JBJ는요. 네. 2017년 판타지로 데뷔했고요. 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라이징 스타상 가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네.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JBJ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씨가 연예의 영예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트로피 그리고 서지호 씨가 이제 꽃다발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앨리스 대표. 네, 신인그룹 가수상을 수상한 앨리스는 2017년 우리 처음으로 데뷔했고요. 후속곡 컬러 크러쉬 마이 스타일도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톡톡 튀는 개성으로 차세대 한류 스타를 예약한 신인 걸그룹입니다. 네, 신유 씨 그리고 서지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상 소감 속으로 자리를 좀 옮길까요? JBJ 그리고 앨리스 함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JBJ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JBJ 축하드립니다. 소감을요? 안녕하세요, JBJ입니다. 일단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저희 조이풀들이 응원해줘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감사함 잊지 않는 JBJ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JBJ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앨리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먼저 저희 후너스 이영훈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황성욱 대표님 이외 후너스 많은 직원분들, 매니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그룹 축하합니다.